한 대학병원. 로봇 재활 치료 센터는 경수 씨가 매주 치료받는 곳입니다. 다양한 로봇을 이용해 재활을 돕는 곳이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네. 경수 씨가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이용하는 로봇입니다.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다음 종아리. 지금 나경수님이 입고 있는 로봇은 옷처럼 입는 로봇이에요. 다리를 이용해서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할 때 도움을 주는 로봇이에요. 하나, 둘, 셋. 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평지보행으로 훈련하실게요, 네. 나경수님. 네. 네, 걸으셔도 됩니다. 이 로봇은 환자가 걸을 때 부족한 만큼만 도와서 보행을 완성해 줍니다. 오늘도 땀 날 때까지 네. 열심히. 열심히 굴려주세요. 네. 로봇의 보조력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관절 부위에 모터와 센서들이 그 움직임에 따라 로봇이 보조력을 제공해 주면서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나경수님 같은 경우에도 보조력을 많이 높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힘으로 걷는 느낌을 주게 했다면 지금은 나경수님이 이거를 하면서 많이 근력하고 근지구력이 좋아져서 로봇의 보조력을 줄여도 설사 로봇을 꺼놔도 나경수님 혼자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로봇 개발에 참여한 나동욱 교수. 어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덕분에 잘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 로봇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보조기를 이용해서 뻗정다리로 걷는 보행 훈련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의 보조를 받아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만 로봇이 도와주게 되면 마비가 있는 환자도 정상 보행에 가까운 그 형태의 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훈련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또한 로봇을 이용하면 10배 이상 강도 높은 보행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적으로 보행 훈련을 하면서 훈련 강도를 높임으로 해서 이제 보행 재활 효과를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힘도 들어갑니다. 제 힘 반, 로봇의 힘 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천천히. 로봇은 희망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원시인들이 걷다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큰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떠한 동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로봇이라는 게, 그것도 더군다나 착용, 웨어러블이라는 게 엄청난 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야. 하늘이 없는 동굴에서 살다가 하늘을 보고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차이에 저희가 환자의 그 가족으로서 느끼는 것은. 재활 치료 로봇을 만든 로봇 회사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바야흐로 병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드디어 일상생활에 보조를 위한 슈트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단 올라갈 때 보조력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제대로 들어가긴 합니다. 네. 로봇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분이 다리를 움직인 건지 아니면 뭐 보조가 제대로 된 건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분리를 해서 제가 제 손이 이분의 다리다 생각하고 약간만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네, 이 축을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허벅지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아, 왼발이 나가는구나, 오른발이 나가는구나, 왼발이 떨어지는구나, 오른발이 떨어지는구나를 다 판단해서
보행에 적절하게 다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간 행동 의도 파악 기술입니다. 이제는 이 작은 모터와 그 옆에 달라붙는 회로에 다 내장이 됩니다. 그 백팩 안에 들어있던 커다란 컴퓨터가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발전이 있습니다. 2016년 세계 로봇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공경철 대표는 이듬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2020년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아이언맨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미운 친구인데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비교당하는 게 아이언맨이라서 네, 아직은 저희가 날아가지는 못합니다만 네, 평지를 걷거나 뛸 때 아니면 오르막을 오르거나 내릴 때 그런 정도의 동작에서는 뭐 아이언맨이 하는 거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한번 올라가시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했지만 연구는 시작일 뿐 상용화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하죠. 대부분은 다 기술만 있으면 뭔가 사람도 모이고 돈도 들어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네. 저희의 통장에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보면 저희가 회사 운영을 며칠 더 할 수 있다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딱 2주 남았을 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2주 지나면 이제부터는 없다. 그때는요. 제가 머리에 탈모가 너무 심하게 와서 네. 그때는 정말 머리가 정말 휑했었고요. 어느 때보다 투자가 절실했던 상황. 공 대표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벤처 투자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주열 부사장은 당시 투자의 물꼬를 터준 투자 담당자였습니다. 스타트업한테는 정말 그 투자금은 생명줄이라고 봅니다. 금액은 1차 20억을 했고요. 2차 20억을 해서 총 40억을 투자했습니다. 벤처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펀드, 거기에 모태 펀드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를 출자를 해주시고 그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정부 조직에서 지원해 주신 돈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그 날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하루 정도는 그냥 기분 좋죠. 당연히 그냥 아 이제 살았구나. 사실 그 하루 이틀을 딱 지나고 나면 부담감 내지는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한 모태펀드의 도움이 컸습니다. 모태펀드는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고 민간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자펀드에 출자를 하는 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기부나 문체부 등 정부의 10개 부처가 출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는 민간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더해 모태 출자펀드로 조성됩니다. 이 돈을 민간 벤처 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들은 IR을 통해 벤처캐피탈사에 기술을 소개하고 심사를 거쳐 투자를 받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업체 발굴인데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사업 모델. 두 번째 저희가 투자할 때 보는 중요한 기준은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창업자와 창업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팀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스타트업이나 이제 작은 회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가 설정되어 있는 게 보통 이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회사가 계속 허슬을 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